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아멘. 오늘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7장에서 언급된 베냐민 지파를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에서 낳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어려움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 아니라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 아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 베노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른손을 거의 대부분 쓰는데요. 오른손은 강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강한이라는 뜻이지요. 아이가 어머님이 지어준 그러한 이름으로 힘겹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또 힘센 그러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일들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담장넘으로 뻗은 가지라 말씀하시며 축복하며 다섯 절에 걸쳐서 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 같지도 않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한 것에 비하면 베냐민에게는 작은 축복 같지 않은 그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베냐민의 지파가 아주 없어질 만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가 욕보이게 한 후에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가 화가 나고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기까지 하는 분노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우두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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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되는데 야곱의 축복대로 물어뜯는 일이로 우두머리로 그렇게 베냐민은 살아갔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성격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그렇게 우두머리로 싸움을 하는 지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최초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최초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는 괜찮았지만 그의 시작은 괜찮았지만 그의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점점 하나님의 불이 떠나가고 그의 삶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잘 다스렸지요. 그리고 솔로몬까지 잘 이어지다가 르호봄 때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남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질 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무려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편을 든 것은 오직 베냐민 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이 르호보암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물어뜯는 이리로 또 우두머리로 그렇게 작은 지파로 힘겹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지파 안에 남유다의 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다른 지파가 남유다에게 등을 돌려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할 때 베냐민 지파는 함께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에 제일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흔히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르우벤이 장자로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 있는 지파에게 장자의 직분이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기마저도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 직분을 유다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요셉,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지파인 르호보암을 따르기보다는 힘이 강해 보이고 그쪽으로 더 합류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도 당연히 혈연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아 북이스라엘 지파로 합류하는 것이 맞지만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편에 선 것입니다. 더욱이 유다에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파에는 베냐민의 지파에는 사울이 있었지요.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대립의 관계에 있었다면 유다에 그렇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합류하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편에 섰습니다. 이후에 물론 다윗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울 그 베냐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좋았지만 결코 편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북이스라엘의 편을 들 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남아서 남유다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다윗이 대립하였지만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요나단이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를 또 돌보아 준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요나단을 보면 다윗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며 그 베냐민 지파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남유다를 선택하였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좌의 옷까지 벗어 다윗에게 주는 요나단의 마음으로 또 다른 지파가 자신들의 유익과 기분에 따라 움직일 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남유다인 르호보암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이라는 생각으로 유다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였을 때 그들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하였던 물어뜯는 이리요 우두머리와 같은 그러한 싸움을 하던 그러한 삶에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로 또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대로 물어뜯는 이리로 힘겨운 삶을 살던 베냐민이었지만 바른 선택으로 그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시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를 늘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까? 이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오는 리스크는 무엇일까? 이러한 마음으로 선택 앞에서 주저합니다. 많은 선택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전도사님이 오셔서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고민들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이 선택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들을 들으면서 정리되지 않은 그 고민들 속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제가 그 전도사님께 물었어요. 전도사님, 그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전도사님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오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그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물론 전사님이 지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그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 전사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은 어떠한 선택일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며 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눈에 보기에 당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은 선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베냐민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예후세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아낫으로 갔으니. 6절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사사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용감한 용사였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 속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어릴 때부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의 지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파 속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림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세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사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에글론에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압이 강하여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이때에 모압을 한 번에 몰아내고 다시 한번 평화를 오게 한 고통을 끄는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칼을 쓸 수 없는 자로 유일하게 왕궁을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시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에훗은 그 민족의 아픔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하여 예리한 칼을, 오른손으로 쓰던 칼이 아니라 왼손으로 자신이 쓸 수 있는 칼을 만들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예리한 칼을 죽이고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그 왕궁으로 들어가 궁중에 있는 신하들을 내보내고 한 번에 그 왕을 단숨에 찌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왼손잡이 에훗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였길래 단숨에 그렇게 용감하게 찔러서 그 왕을 없앨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되었을까, 겸손함으로 그렇게 준비되었을까, 이러한 마음이요. 우리 안에도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핍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건강의 결핍, 배움의 결핍, 가정의 결핍, 배경의 결핍, 또 재정의 결핍 등 여러 가지 결핍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미련한 것 같으나 이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 믿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볼품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없는 결핍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삶이고 축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두 번에 걸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준비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이 없는 것만 같고 부족한 것만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믿습니다. 에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되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물어뜯는 자로 세워진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때에 옳은 선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듯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이래로 우두머리로 싸움을 하는 지파였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남유다의 편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또 그 편에 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옳은 선택으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듯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선택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그의 앞에 주의 사랑하는 자로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